오늘 먹을 음식은 알밥! 바로 보셔드릴게요! 이번 캡 황사 꼈다고? 이제 좀 괜찮은가요 혹시? 오늘은 이 치즈 알밥을 좀 주문해봤습니다. 물컵? 내 방 바닥이 약간 좀 끈적끈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물 청소를 위해서 물 좀 뿌렸습니다. 자, 이거 발로. 뭐 시원한 물부터 한 입 할까? 이제 먹읍시다. 제가 치즈 알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오야, 오야, 야, 야, 오야. 짜잔. 와. 위에 마요네즈 아니에요. 안에 보시면은 안에 밥도 빨개요. 거기에다가 날치알까지 넣어가지고 약간 김치볶음밥? 김치 날치알 볶음밥처럼 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이제 치즈 얹고 이렇게 고명한 거예요.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제 김까지 올리면, 아! 김복에 김 올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 원래는 연어알 덮밥처럼 연어알을 위에 소복하게 얹고 싶었어. 근데 아, 제가 네이버에 알밥 레시피를 보니까 알을 같이 넣고 볶더라고요. 이 익은 알이 또 약간 별미거든. 알밥에 우동이나 돈가스. 집에 생생우동 없어요. 이거 먹고 라면도 안 돼. 밥과 라면을 같이 먹으면 두 배로 쪄요. 내가 아까 맛을 봤는데 하얀색 가루에서 세제 맛은 안 났어. 물에 하얀색 가루가 들었나? 우유 안 씻었구나. 아, 맞네. 와, 처음 먹을 때는 그냥 시원한 우유, 그냥 시원한 물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 전설의 원효대사의 해골물인가? 여러분들 설거지 하실 때 항상 조심하세요. 칼슘 워터. 나쁘지 않다. 솔직히 국물 필요하다. 우동 없으면 튀김 우동이라도. 집에 있는 라면이 삼양라면밖에 없어요. 뛰어나가서 포장마차 국물이라도. 아니면 바지락 술집? 유리 작은 컵을 해줄래? 그거 봉지 라면이잖아. 물 좀 대파놓고 오겠습니다. 이거 어떤데? 이거 밥만 하면 되지. 밥만 먹자고? 근데 오늘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역시 나는 이 밥을 비벼 먹잖아요? 이 그릇에 비벼 먹었는데 냄비에 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은색 반짝이는 거, 그 약간 반사되는 냄비. 약간 사이즈가 좀 작네. 아니면 철판이나 그런 거. 정량 먹방 하는데 그릇에 정량이 안 들어가요. 오늘 라면은 봉지라면 하나 끓여서 반반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그거 합시다. 이게 국자나 수저도 큰 거 쓰면은 한입 많이 먹는다고. 다음에 티스푼 먹방 한번 하죠. 이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작은 스푼밖에 없어. 계란 후라이는 없어요.
치킨 브랜드 중에 어디 거? 저는 치킨 하면 역시 굽네. 아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친구 생일이라 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아 교촌 허니콤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유리 놔두고 혼자 허니콤보로 먹은 건 사실입니다. 친구 생일에 갔는데 허니콤보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내가 거기서 내 여자친구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일회용 봉지에 들고 가서 거기서 포장을 할 수 없잖아.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아 맛있더라고. 친구들은 배부르다고 그만 먹길래 아 진짜? 내가 좀 먹을게. 그래서 나 다 먹었어. 돌아오는 길에 뭐 사줘야 된다고? 새벽 1시라 가지고 집에 1시에 들어갔는데 집에 오니까 유리 자고 있던데. 여러분, 아니, 지만 먹고 발뺌이 아니라, 아, 진짜, 나, 그리고, 아, 유리한테도 보냈어요. 나 이거 먹는다 하면서 사진 딱 찍어서 보냈고, 저 어깨 근육 굉장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까 어느 시청자분이 얼굴이 커 보인다 그래가지고 어깨에 좀 키워봤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옷에다가 수건 하나 넣었는데 되게 괜찮은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소개팅 나갈 때 아 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야위어 보이지 싶을 때 수건 하나 넣고 가세요. 어떻게 뭔가 자신감 있어지네. 맛있겠네 알밥. 알밥 딱 떠가. 김 막 얹어가. 안에 있는 수건 아까 전에 물 닦은 거예요. 아니 내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팅 가실 때 이렇게 어깨뽕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 이게 왜 내가 소개팅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오늘 밥 짭짤하니 맛있네. 라면이랑 먹을 거 남겨놔야 돼. 이거 라면이 딱 이거 4분의 1 덩어리 아이가. 내 양을 볼래? 아니다 유리 믿고 있다 유리. 더 돌아갈래 그러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적다. 아 유리 좀 더 먹을래? 내 거랑 바꿔줄까? 아니야. 그래? 안에 유리 바지락도 딱. 바지락 좀 치워가지고. 라면 더 먹으려고 불리는 거 아닌데. 라면 양이 반개라서 그런가? 약간 이마트 시식코너 같은 그 정도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갓김치 아니에요 이거. 아 갓김치예요 여러분. 이거 갓김치입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자 이거 갓김치입니다 여러분들. 라면 맛있네. 맛있네. 자 이거 좀 치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후식은 젤리예요 젤리. 이거 제 사촌동생이 갖다줬어요. 바지 연기해주세요. 깜짝 놀랐네. 뭔가 이거 비닐봉지 안에 있었거든요. 이거 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초록색 기억난다 이거. 약간 고무로 해가지고 포도알처럼 이렇게 두두둑 있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이스로 돼 있어요. 예, 케이스를 이렇게 딱 따서 먹으면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교호 젤리부터 한번 맛볼까요? 포도맛 젤리예요. 숨소리가 너무 크다고요? 이번에 먹을 건 청포도 젤리. 껍데기. 다음 이제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비닐도 하나 먹을 뻔했다. 근데 이제 걱정 없어요. 이제 비닐 먹을 일이 없어. 왜냐면은 플라스틱이요. 껍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비닐 먹을 일이 없어요. 맛 같은 경우는 그냥 딱 청포도 젤리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마이구미. 마이구미 안에 물 많이 넣은 느낌? 마이구미보다 촉촉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니 야, 진짜 감쪽같이 속았네. 이거 좀 시다. 이건 풍선껌 맛. 시끄럽네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이게 약간 새가라운 거 좋아하시는 분. 그 풍선껌을 젤리로 만든 그런 느낌. 잠깐만, 이것도 설마 이거 딱 보니까 이것도 빨간색 그림이고. 이거는 좀 실제인 것 같아요. 이거 위에 있는 이 노란색 이 부분은. 지지. 오늘은 제 눈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어린애들 먹으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맛. 마지막 고식으로 요거 하나만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구매했어. 이거 내가 한 2만원인가 3만원씩 샀는데, 우주캔디라고. 이거를 제가 원래 그 ASM 하려고 샀는데, 내가 이거 하나 먹어봤어. 이거만 먹는다? 죽어요. 그때 유튜브에 한창 이게 핫해가지고 이거 막상 사서 하나 먹어봤는데 엄청 셔! 그래서 이제 그때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하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선 형태를 띄고 있는? 요즘에 편의점에도 이렇게 팔아요. 되게 쪼매넣게 해가지고. 근데 가격은 더럽게 비싸.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이야, 이게 안에 가루가 신 거고, 겉에는 옛날에 아시죠? 그 종이, 먹는 종이 같은 그런 느낌. 가루만 털어 먹으라고. 그렇게 시지 않아요. 생각보다 먹을 만하네. 근데 껍데기가 너무 맛이 없어. 막상 녹여서 먹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딱 하나만 더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좀 강해 보였는데 별거 없네요. 그냥 뭐 맛있네. 먹방 끝. 바이바이.